뭐냐, 이걸 이제, 이거 조금 그렇긴 한데, 조금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 존중감은 자기 효능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곧 어찌 보면은, 그냥 크게 보면은 자기 효능감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효능감과 관련 있는 것을 신체상, 자기도취, 자기 결정성,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놓고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존중감 향상과 관련된 가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 효능감 이론이다. 나와 있죠? 보기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중에서 자기 효능감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안정 혹은 지지.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에 보탬이 되고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볼까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서 체지방의 감량과 체형의 변화를 느꼈죠. 누가? 피트니스에 가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스포츠 지도사,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가족들로부터 운동 참여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두개 정도 포함되겠죠. 대리 경험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건 뭐와 관련된 거냐?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다. 13번. 운동학습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운동학습 그 자체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나왔네요. 나머지는 그렇고요. 1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심리기술 훈련의 대표적인 거. 뒤에 나오죠. 심상, 자생훈련, 바이오 피드백, 점진적 이완. 있는데, 보기의 내용을 볼게요. 각성 상태 이런 거잘안 보이니까 어깨 부분에 근육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센서와 심박수를 측정하는 센서를 붙였어. 몸에 센서를 붙여서 그 센서가 보여주는 어떤 그래프. 이런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뭐라 그럴까요? 불안을 혹은 각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 바이오 피드백. 15번. 운동 애착을 촉진하는 스포츠 지도사의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운동 애착, 하게 만드는 거죠. 개인적 피드백 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요. 참여자를 위해 운동을 선택한다. 운동을 선택한다. 선생님이 선택해 주는 것보다 참여자가 직접 선택을 했을 때 자기 결정권이 존중이 되면서 그 운동에 대한 애착이 높아지겠죠. 2번 되겠습니다. 16번. 아,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강화. 이런 거잖아요. 강화. 강화. 처벌. 그 다음에 정적. 부적. 이런 거예요. 요걸 좀 설명을 할 건데요. 강화는요, 어떤 행동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화. 그리고 처벌은요,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적은요, 정적은 뭔가를 더 투입시키는 거고, 부적은 뭔가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야구협회는 선수들의 경기장 폭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감소잖아요, 감소. 감소시키기 위해서 출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준 거죠.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뭔가를 줄이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처벌이에요. 처벌이고 어떻게 했냐면 출전 시간을 빼앗는 제도, 제거하는 제도를. 그래서 부적 처벌이 되겠다. 7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 바르게 묶인 거. 이거는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글만 잘 해석을 해도, 보기의 예문만 잘 해석을 해도 될것 같아요. 어떤 움직임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근육을 사용해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운동 등가다. 또 반대로 근육은 동일하게 움직여도 조건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다르다. 조건에 따라서. 조건은 환경이고, 환경은 맥락이고. 사실 이 조건은 그냥 영어로 컨텍스트라는 건데, 컨텍스트는 어디 가면은 환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환경의 가변성, 조건의 가변성에 따라서 1번 되겠어요. 캐런이 응집력 모형에서 얘기한 팀의 요소는 팀의 능력, 목표, 승부욕입니다. 규모는 빠져 있고요. 수영장에서 연습한 수영 기술이 바다에서도 잘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 A라는 곳에서 학습한 기술이 B라는 곳에서도 동일한 기술, 기술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기술이고 환경만 다른 거죠. 수영장이냐 바다냐. 요거 바뀌는 거 우리가 전이라고 하죠. 전이라고 합니다. 반응 시간의 유형이 아닌 거, 자유 반응 시간 이런 얘기는 아예 없는 말이니까 여기서 이제 반응 시간에서 어디다 적을까요? 자, 단순 반응 시간, 선택 반응 시간, 그 다음에 변별 반응 시간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 반응 시간은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요, 자극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걸 자극이 들어오니까 이 중에 뭘 할지를 골라야 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단순 반응이 연결되는 거죠. 변별은요, 그냥 예를 들어 세 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알이 없고요. 이게 지금 X라고 해놓은 거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것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선택지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택하고 차이점은 선택은 하나, 둘, 셋, 뭐 여러 개 중에 뭘 택할까? 그리고 택하고 나면 각각의 반응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변별은 선택하는 것까지 많은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거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반응하지 않는 거. 요거까지 해갖고, 반응 시간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그 기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